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죠. 중징계가 결정되자 불만을 드러내며 포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훈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당내 반응이 차가워지자 홍 시장은 슬그머니 글을 지워버렸습니다. 거침없어 보이던 홍 시장의 정치적 위상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수해 골프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홍준표 시장은 곧바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SNS에 모욕적이라는 표현에 사자성어를 올리는가 하면 나를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라며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고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발끈하는 모습에 반응은 싸늘합니다. 안고 가야 한다며 감싼 유승민 전 의원조차 잘못했으면 입을 꾹 닫고 있는 게 맞지 않냐며 자신을 왜 끌어들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치인의 신뢰성 이런 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분 말씀이 너무 오락가락하세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도 당원권 정지는 조용히 계시라는 뜻 아니냐며 자중을 요구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탓인지 홍 시장은 SNS에 올린 여러 개의 글을 슬그머니 지웠습니다. 네. 품격이라든지 인성부터 좀 갖추는 게 좋겠다. 입을 닫아 놓질 못해요. 겁나니까 다 지워버리잖아요.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해놓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 주워담지도 못해요.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로 부적절한 언행이나 잡음을 일으키면 가차없이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내부 결속을 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리스크라든지 김기현 대표가 갖는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총선 앞두고 일단 이번 조치를 통해서 상당히 제압을 하게 됐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해 골프에다 부적절한 언행, 징계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지웠다. 홍 시장은 여권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혀왔지만 온갖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